짜잔, 또 오랜만에 돌아오는 주관적인 맛평가 시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두 개의 짜장라면이 있습니다. 짜장라면. 최근 그 짜왕 이후로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서 뭐 오뚜기 진짜장, 뭐 팔도의 뭐 팔도 짜장면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전 짜왕을 한번 먹어봤어요, 예전에. 농심에서 나온 거. 근데 맛있더라고요. 짜파게티보다 훨씬 제 입맛에 더 맞았어요. 근데 이두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가 짜장면 라면이 나오니까, 짜장라면이 나오니까 한번 이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우선은 짜왕, 농심의 짜왕과 오뚜기의 진짜장과 팔도의 팔도 짜장면. 이세 개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게더 맛있나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뭐 짜왕은 내가 한번 먹어봤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찍는다 치고, 이두 개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두 개를 오늘 먹어볼 겁니다. 아,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이상하게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있어서 밥을 말아 먹어서 한끼 식사가 되는데, 이 짜장라면은 한개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밥만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먹습니다, 보통. 짜왕도 저는 두 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개를 각각 조리를 해서 먹어볼 거예요. 똑같은 거두 개면은 그냥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냄비에. 요거는 각각 제가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로, 진짜로. 그래서 우선은 이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선 오뚜기의 진짜장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520칼로리, 파도 짜장면은 625칼로리. 중량도 얘가 더 높네요. 203g과 135g. 어우, 딱 봐도 더 묵직합니다, 얘가 더. 더 묵직해요. 내용물 한번 봅시다. 아, 우선 조리법은, 얘가 550ml를 넣고 5분간 끓이는 거고, 얘는, 600ml를 넣고 4분 30초를 끓이는 거예요. 물은 더 많이, 시간은 더 짧게. 팔도 진짜장보다는 물이 50g 더, 50ml 더 많고, 시간은 30초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끓여야 되겠죠, 동시에 끓이려면. 그리고 나중에 비빌 때 얘는 30ml를 남기고, 얘는 45ml를 남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 남기는 거는 얘가 더 많이 남기네요. 물은 좀더 얘보다 적고, 얘보다 물이 더 적고, 시간 더 길고, 근데 남는 물도 얘가 더 많고. 희한하네. 얘는 물도 많은데 시간도 짧고, 남는 그물 양도 적게. 30ml. 얘는 45ml. 희한하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팔도 짜장면의 특이한 점은, 국산 돼지고기 한도를 사용한다는데, 요게 좀 특이한 마크가 있네요. 돼지고기 있어? 춘장 13%, 감자, 설탕, 있네요. 돈지가 있네요. 돼지고기도 있고. 어쨌든 한국 국산 돼지고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전분, 맛베이스, 뭐 특이한 건 없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감자 전분. 수입산에 써 있네. 이 미국산. 이 호주산 써 있는데. 녹차 풍미유. 녹차 풍미향이 좀 특이하네요. 양파 중국산. 백설탕, 조미 쇠고기 맛 후레이크도 들어있네. 얘는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게좀 특이하네요.
양파 오일이 들어가는데 얘는 양파가 진짜 들어가 있고 스프가 양파. 어쨌든 얘가 더 많은 걸 넣은 것 같아. 딱 봐도 딱 봐도 더 괜찮은 재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얘보다는. 근데 특이한 건 얘는 녹차가 들어있어요. 뭐 옥수수에도 들어가 있는 거 있고. 보통 이 조리되거나 뭐라고 화학 스프 들어가는 뭐라고 하지 감미료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중심이고 얘는 오히려 뭐 스프라든지 돼지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뭐 건완두콩 감자 이쪽 오히려 재료 그대로가 들어가는 중심이고 얘는 약간 여러 가지 좀 감미료라 말해야 될까 이걸 뭐 옥수수유 양파 풍미유 뭐 이런 식으로 향미 증진제 무슨 제 오일 분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얘는 뭐 감자 돼지고기 뭐 완두콩 오히려 좀완그 조리대에 그 고유의 재료를 넣는 편이고 얘는 그렇지 않은 편이고요. 얘가 더 영양소가 더 없다고 할수 있겠죠? 그건 아닌가? 단백질은 뭐 거의 비슷하고, 어우! 얘가 당류가 더 높네요. 10g, 얘 4g. 이야. 포화 지방도 얘가 더 높아요. 9g, 얘 6g. 지방도 얘가 더 높아요. 24g, 얘 13g. 어우. 나트륨도 얘가 더 높아요. 1290, 얘는 1150. 전체적으로 얘가 더 맛있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당류도 높아, 지방도 높아, 포화지방도 높아, 나트륨도 높아. 콜레스테롤도 있어. 얘는 콜레스테롤이 없는데. 이야.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나마 건강을 생각한다면 얘를 먹으시고요. 그냥 난 맛을 먹고 싶다. 맛으로. 얘를 먹고 싶다. 모르겠어요. 맛은 모르겠지만, 예상이 돼요. 아, 얘는 좀더 달달하면서 또 짭짤하면서 더 맛있겠구나. 얘는 좀 그러진 않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양도 얘가 좀더 많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한번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은 제가 나중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재료 설명을 또안 했었네요. 뜯어서 한번 재료 설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장은 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파일도 짜장면하고 얘가 아까 면이 더 굵네요. 면이 더 굵어요. 용량은 비슷한데? 용량은 비슷해요. 내 손의 느낌상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얘가 더 면이 파일도 짜장면은 보다는 진짜장이 더 면이 더 굵다는 거. 어우 건더기 보십시오. 그냥 파도 짜장면 뭐 뭐야 그램이 높을 수밖에 없네. 어우 얘보다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야. 액상 스프가 짜장 스프가 진짜 뭐 100g이야 돼. 몇이야 얘? 얼마 안될것 같은데. 와 확실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액체 스프가 짜장 스프 액체 스프에서 얘가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딱 봐도. 데워 드셔도 데우지 않고 드셔도 맛있는 짜장 스프. 확실히 양이 더 많습니다. 딱 봐도. 짠. 건더기 스프 한번 먹어보죠. 건더기 스프. 파도 짜장면의 건더기 스프는 한번 볼까요? 역시 완두콩 5개와 여러 가지 야채들 이 한번 볼까요? 오뚜기 짜장 진짜장은 오우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낫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부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돼지고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얘는 건더기 스프 이렇게 많이 넣네. 이거 다 그 쇠고기 맛 내는 프레이크잖아. 프레이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치면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무게는 확실히 무거울지 몰라도. 그러니까 얘는 또 진짜 제대로 짜장면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름도 짜장면이야. 짜장면.
얘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얘보다는. 얘는 그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 기존의 짬바게티 그런 뭐 건더스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엑티스푼은 많이 해볼까? 잡히는 거 없는? 잡히는 게 있네. 오, 이 안에도 건더기가 좀 잡혀요. 어쨌든 자, 얘는 다시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톱 워치까지 해서 정확한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짜장면, 오른쪽은 진짜장. 딱 봐도 건더기 스프가 많아 보이죠? 배고프다. 맛있겠다. 소스 딱 이렇게 넣을 준비하고. 아, 1분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가 다 됐습니다. 조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쪽은 발도짜장면, 이거는 오뚜기 진짜장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팔도짜장면부터 먹어볼게요. 오뚜기 진짜장부터. 자, 한번 먹어봅시다. 세 번은 먹어봐야죠. 제가 세 번을 먹었는데 특별하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이 쇠고기 스프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확실히 고기 육수 맛은 배어 있어요. 연해. 그리고 약간 달달한 맛도 되게 강하고 짜장 고유의 맛, 짜장면 고유의 맛보다는 춘장맛보다는 달달한 맛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고기 육수와 더불어서 약간 달달한 맛이, 특히 끝맛이 되게 달달해요. 고기 육수 맛과 더불어. 특별하게 뭐 맛있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번 먹고, 얘가. 그 다음에 팔도짜장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면이, 짜파게티는 다르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그 면의 그, 칼국수 같은 맛? 칼국수 육수 같은 면? 그래서 그 면에 면 먹는 맛은 좀 있는데 탱글탱글한 그 면의 맛 꼬들꼬들한 맛은 아니에요. 탱글탱글 짜장면에 진짜 짜장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칼국수 같은 육수 그 면이 탱글탱글한 맛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맛있다라고 말은 못해서 절대로 그냥 먹을만 했다. 맛있지도 않고,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오, 냄새가 여기 확실히 진해요. 이 냄새, 춘장의 향이 더 진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향이 이건 약간 그 얕은 그 짜장면 냄새? 그 진하진 않아요 향이. 근데 약간 좀 진해요. 약간 진한 짜장의 냄새가 나요 확실히. 한번 먹어볼까? 오우. 이거는 한입 먹자마자 진한 춘장의 맛이 느껴집니다. 정말 짜장면 맛이 느껴져요. 오, 신기한데? 어? 맛있는데? 오, 이 소스가 진짜 진짜 춘장 맛이 진하게 느껴져요. 오씨, 대단한가? 확실히 이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예, 팔도 짜장면 먹으세요. 식이 뭐 이거 훨씬 맛있어요. 면은 그 쫄깃쫄깃한 그 특유의 맛은 얘가 더 났는데 소스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소스가 진짜 진짜 짜장면 먹는 것 맛이 나. 느껴져요. 오. 맛있습니다. 이거 훨씬 맛있어요. 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볼까? 팔도 짜장면 말고. 오뚜기 진짜장. 이게 진짜 짜장이라는 뜻이었어? 야, 좀 실망인데. 진짜장이 진짜 짜장이라는 뜻으로 만든 거라면 튀었네. 씨. 얘한테 그 이름을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진짜장이야? 뭐 진짜 짜장이야? 개인적으로 짜파게티보다 덜한 맛이었어요. 좀 실망스럽네. 별론데? 진짜 별론데? 튄거 없지. 진짜 별로였어.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 훨씬 더 맛있어. 오뚜기 진짜장은 안 먹는 걸로. 오, 맛있다. 이거 훨씬 더 맛있어요. 오, 맛있다. 맛있다. 소스 맛있다. 소스 먹을까? 맛이 없네요, 소스도. 우선 밥을 말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밥도 또 왔습니다. 뭐 맛이 없다는 건 평가가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밥까지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밥을 또 파왔습니다. 이게 밥이 더 양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진실입니다. 제대로 보셨어요. 사실이에요. 맛있는 거에 더 많이 밥을 먹는 게 낫겠죠? 한번 먹어먹고.
역시나 별로예요. 밥이 더 많은데? 물 한 모금 먹고. 이것도 별로다. 밥을 마는 건 둘 다 별로였습니다. 이상하네. 밥 마는 건 둘 다 별로였어요. 밥이 더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소스가 더 많아서도 별로였을 것 같아요. 맛이 별로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근데 우선은 딱 결과적으로 그 오뚜기 진짜장은 짜장 라면에 가까운 거였고, 팔도 짜장면은 정말 짜장면에 가까운 것이었다. 짜장 라면보다는 짜장면에 가까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 취향은 당연히 팔도 짜장면이었어요. 앞으로도 팔도 짜장면만 먹으려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농심의 짜왕과 팔도의 짜장면을 동시에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그 예선전 같은 거? 다음이 이제 본게임. 저도 짜장면, 짜왕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었어. 팔도 짜장면과 농심짱을 동시에 먹었을 때 어느 게 더 맛있을까? 한번 궁금해요. 아,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역시 일요일은 짜파게티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관적인 맛평가 시간을 끝났습니다.